반갑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당, 나라를 살리는 정당, 세상을 살리는 정당, 영혼을 살리는 정당, 바로 국민혁명당의 대선 후보 고영일 인사드립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당 쪽에서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정책 중에 하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폐지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 전체 폐지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 복무에 있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 부분은 빼놓고 단순히 여성가족부 폐지만을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정책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요, 나라를 살리는 정책이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책이요, 영혼을 살리는 정책들인데 일부만 가져가지 말고 다 가져가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 영혼까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그 당의 대표 되시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 유튜브 시대가 도래되는 걸 알고 너아라 TV를 비롯한 이 방송국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의 정책을 우리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지 예산이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국가 예산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게 성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변호사가 돼도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2021년도에 34조 9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 아무것도 개념도 모르는 이 정책의 공무원들과 바로 동성애를 비롯한 이상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너아라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만일 우리 출산 장려 정책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34조 9천억을 그대로 반영하면 800만 원 되는 금액이 매 신생아 한 명에게 매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신생아들에게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이 40조가 책정돼 있지만 이게 직접 가지 않고 공무원들과 기관에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고 대한민국은 저출산 시대로 도래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리고 쓸데없는 성인지 예산을 신생아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해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올해 예산 작년에는 34조 9천억에서 올해는 26조 9천억으로 깎여버렸습니다. 10조라는 금액을 바로 국민혁명당이 그것도 원내 의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성인지 예산에서 아무도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이 얘기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이 부르짖으니까 지적해내니까 그것을 국민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니까 예산 항목에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작년 국회 예산 심의할 때 성인지 예산 항목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26조 9천억으로 슬그머니 23%를 깎았습니다.
10조나 되는 금액을 바로 국민혁명당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말 양성평등을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병역법 제3조를 우리는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신청한 지원한 자에 한해서만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6월부터는 새로운 병역법이 시행돼서 기존의 병역 의무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을 들지 않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이 업무가 여성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의무를 단순히 남성들만의 특권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요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소송을 하는 것 중에 이혼소송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혼소송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매 맞는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해달라고. 요즘은 여성들이 얼마나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강한지 모릅니다. 한국 여성들 스포츠 대회 나가서 한국의 남자들은 서양 사람들과 구기 종목이든 이런 종목들을 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자 선수들 보십시오. 서양의 여자들하고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강한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동일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왜 남성만 독차지하냐 이것인데 병역 복무도 마찬가지로 남성만 독차지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군 사진을 보십시오. 탱크를 공격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쏘는 사람이 남자 군인으로 되어 있는지 여자 군인으로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군 복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군대의 올해 예산은 54조 9천억입니다. 이거를 60만 군대로 나누면 한 사람당 9,100만 원이 예산이 할당되는데 남성들만 이 예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여성들도 동일하게 군 복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더 똑똑합니다. 여성들 지적으로 뛰어납니다. 군대 가서 반드시 총을 드는 게 아닙니다. 드론을 조작해서 운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체 복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 여성, 군 복무에 해당하는 연령을 지닌 남성, 여성 모두에게 군 복무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군대 가산점을 모두에게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 월급에 대해서도 18개월 근무한 뒤에 추가로 연장 지원을 할 때 비로소 할증한 급여를 주게 되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특히 현역병이 모자라는 이 시대에 현역병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한 군대로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남북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경은 중국과 러시아를 맞대고 있는 국경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200만 군대와 러시아의 100만 군대를 대한민국이 직접 상대하게 되면 현역병 자원은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적으로 뛰어나고 신체적으로 뛰어난 여성들이 군복무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두 강대국을 맞이해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유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생명을 살리는 정당, 나라를 살리는 정당,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당, 영혼을 살리는 정당, 그리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양성평등,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바로 군 복무에 있어서 동일한 혜택을 주고 군대 가산점과 함께 그것을 동일하게 부여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안보가 튼튼해지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너하라 TV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은 성인지 예산까지 우리가 깎아내리고 완벽하게 폐지할 때까지 이러한 기회를 허락한 우리 정광훈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너하라 그리고 유튜브 모든 운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